본문 2 시작해 볼까요? 원데이 어느 날 a daughter 한 딸이 complained 불평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To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The problems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야 돼. 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뭐 생략?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이 돼 있겠죠? 그럼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꾸며줘야 돼. 어떤 문제야? She was struggling with.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 with가 들어가야 돼. with. 왜냐하면은 이 struggle with 삐리리 하면은 이 삐리리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생하다, 고심하다, 뭐 투쟁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야. 즉, 그녀가 was struggling with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던,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So struggle with problems였겠지. with를 반드시 써야 돼. 이거 없으면 틀린 거야, 얘들아. struggle with까지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she was frustrated. 그녀는, 야, 이것도 중요하겠지. 일단 frustrated가 뭐야? 좌절시키다잖아. 그럼 그녀가 좌절을 시킨 거야, 좌절되어진 거야. 좌절되어진 거 수동이니까 BPP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수동의 의미다, 수동. 그녀는 좌절되어졌다, 즉 좌절했다. Because 왜냐하면은 it seemed that 일단 it seemed that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즉 대절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 접속사 because가 필요하겠죠? 대절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It seemed that 뭐인 것처럼 보였다. 근데 대절 안에 just as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온 겁니다. 이 대절 안에 접속사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가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왜냐하면은 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것도 BPP 수동이 되겠네. 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어졌을 때 another 또 다른 문제. 일단은 이 another의 형태도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another는 뜻이 뭐가 있어?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잖아. 또 다른 하나. 즉, 이 another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 Another problem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지? 그지? 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또 다른 문제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another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거니까 another 나온다라는 거.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took her,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To the kitchen, took가 데려가다니까. He, 아버지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Feel with가 이렇게 보여야 돼. 자, feel with. 자, feel with, 저기 feel A, with B 하잖아. 그러면은 A를 B로 채우다야, 채우다. 아, feel A with B 하면 A를 B로 채우다야. 아버지는 three pots, 세 개의 주전자를 with water, 물로 채우셨고, and 그리고 이 병렬이지? and 그리고 placed, 이거 동사 병렬이야. 그 앞에 있는 뭐? 이 build랑 병렬이 되겠지? and placed, 놓으셨대. potato, 감자, 달걀, 그리고 ground coffee. 이 ground가 있잖아. 얘를 꾸며주는 pp야. 왜냐면 이 ground가 grind, 갈다라는 녀석의 pp거든. grind. grind. 이 grind가 이렇게 있어. 그지? 요 갈다라는 녀석의 PP 형태야. 왜냐면은 커피는 갈아진 커피잖아. 갈아진 커피. 그러니까 이 ground의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 갈아진 커피. 왜? 수동의 의미잖아. 그죠? 갈아진 커피. 커피빈, 커피콩. 요걸 놓았대. In each of the three pots. 세 개의 주전자 각각에다가 요거 하나씩을 각각각 넣었다는 얘기인 거야. He then,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let them boil. 아, 요것도 중요하겠네. 요렇게, 요렇게. 얘가 O가 되고 얘가 OC가 됩니다. Let이 뭐니까? 그렇지. 사역동사이니까. 그럼 사역동사는 O와 OC와의 무슨 관계? 능동? 수동 관계를 따지겠지? 그러면 얘 O하고 OC는 지금 능동이야.
얘네들이 그냥 끌도록 내버려 둔 거잖아. 끌도록 놔둔 거잖아. 끌게 한 거잖아, 지금. 그치? 능동이니까 이 보일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Let them 원형. 목적어가 원형하게 하다. 그런 뜻이야. 끓였단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끓였단 얘기. Let them boil. 동사 원형.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He turned off. 떠너프는 끄다야. The stove.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Turning to her. 그녀를 돌아보면서. 자, 뭐야?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분사구문은 항상 능동, 수동을 따져야 되겠지? 그러면 그가 돌아봤으니까 무슨 관계? 능동에 ing가 나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는 물어보셨대.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는 거? Potatoes, eggs and coffee. 감자하고 달걀하고 커피야, 아빠. She hastily replied. 조급하게 대답을 했대. Yes, 맞다. But look closer. 한번 더 자세히 보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And tell me. 그리고 tell me. 나에게 말해라. What happened? 이 what 항상 잘 보셔야 되겠죠? What happened to each? 그것들 각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한번 말해보렴. Shortly after. 곧. 이내. 즉시. 뭐 잠시 후에. She found that. 딸은 발견했대. 뭐를? The potatoes. 감자들이 became soft. 어허, 얘는 became, become. 아주 유명한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뭐가 나와야 된다? 감자들이 부드러워진 걸 발견했대. 이 대신 당연히 뭐 접속사일 것이고요. 동사 뒤에 that, 뒷문장 완전하니까. After peeling off the shells of the eggs. 자, after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 ing가 나오셔야 되겠죠? 계란의 껍질을 peeling off, 깐 후에, 벗긴 후에, she noted that. 딸은 또 대절을 또 알아차렸대. That. 계속 한번 올려봅시다. That. 밑에 얼마 안 남았네. That. The inside of the eggs. The inside가 주어야 안쪽. The inside of the eggs. 달걀의 안쪽이 became form.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되겠지. Became form. 단단해지고 굳어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Finally, 마침내, she took, 마지막으로, she took a sip of the coffee. 커피 한 모금을 들이마시고선, 동사, and, 또 동사 병렬, smiled at the aroma, aroma, 어떤 향기라고 하죠. 그 향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동사끼리 병렬이었어요. 자, 본문 이도 마감.